안녕하세요. 아, 아주 촉촉하니 봄을 재촉하는 그런 봄비가 오는 그런 날입니다. 아, 산좀 악산을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는데요. 아, 여기를 온 이유는 이제 버섯 종류를 좀 보려고 왔어요. 버섯 종류를 보려 왔는데요. 아주 쬐끄만하고 예쁜 버섯이 보입니다. 박대를 해볼까요?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. 네, 치마버섯. 크기는 작아도 위에 솜털 모양처럼 있는 게 인상적이고 끝머리 가장자리로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. 자루도 약간 있고 치마버섯이 요 주변에 좀 보이고요. 그리고 이쪽은 구름성편 버섯이 아주 독특하죠? 색깔이. 예, 특이합니다. 윤기도 좀 나고. 재밌네요. 이렇게 생겼고. 자, 여기도 있네요. 뭐라? 여기는 진짜 재밌게 생겼어요. 여기는 유독이 더 진합니다. 예. 그 밑에는 불로초가 또 이렇게 생겼네요. 불로초도 보이고. 여기는 아마 그런 버섯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등잔밑이 어둡다고. 또 여기도 불로초가 하나가, 큼직한 놈이 하나 또 보입니다. 이게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. 밑에 이 참나무 뿌리일 겁니다. 뿌리에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. 곰팡이가 아주 많이. 또좀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어떤 재밌는 버섯이 있을지. 근데 이 비가 와서 좋기는 한데요. 미끄러워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. 지류 종류가 또 이렇고 여기는 굉장히 많네요. 이거는 이끼류인데 이끼류가 이렇게 보이고요. 얼마 전에 제가 그 병정 영국 그 병정지라고 하는 꼬마 아이고 뭐더라 또 이름 까먹었어요. 하도 이름이 길으니까 그 전부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. 그런 것들이 요즘에 보면은 이제 많이 보입니다. 여기는 또 굉장히 큰 저거가 있어요. 와, 이거는 잔대가 큰게 있습니다. 여기 잔대가, 오, 이거는 저 안에 하면은 제법 있겠는데, 요 주변에 있네요. 몇 개가 잔대도 보이고. 지금 저 잔대를 캐면 약성이 아주 최고일 텐데요. 또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또 구름버섯 속의 버섯인데요. 갈색 꽃구름버섯으로 추정이 됩니다. 또 이렇게 있고요. 그 옆엔 또 달라요. 역시대네 구름버섯 속이죠. 뭘까요? 두개 지금 다른 형태로 나와 있어요.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. 자, 참 재밌네요. 이쪽은 제가 자주 오던 곳이 아니라 좀 재밌는 버섯들이 많이 보여요. 여기도 구름송편 버섯 타고 저 영지라 하는 우리 플로초가 이쁘게 보이죠? 여기도 있습니다. 이 산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. 여기도 있습니다. 모양도 좀 제각기 다르게 나오죠? 비 맞아서 아주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. 이 주변 산을 잘 보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는, 언제 한번 와도
될 법한. 그리고 바닥에 고사리가 엄청 많아요. 고사리도 꽤 많이 나올 만한 그런 곳이에요. 자, 치마 벗은 유가 멀리서도 보이는데, 아, 지금 요새 그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달리네요. 이것도 치마 벗어도 몇 종류가 보이는데요. 아, 굉장히 재밌죠? 작아요, 근데. 예, 굉장히 작습니다. 그래도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. 이름도 참 재밌게 잘 졌어요, 저런 건. 예, 머릿속에도 잘 들어오고. 아, 근데 어떤 건 참, 길기도 하고, 머릿속에 남잘 기억이 나지 않게끔 저는 거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. 자, 지금 저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요. 저쪽에도 또 뭐가 보이는데 한번 거기까지 보고. 비가 온 후라,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후라,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보입니다. 여기도 좀 많이 보이죠? 제가 아까 그 구름 버섯 속에 버섯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버섯인데, 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나죠? 자, 구멍장이 버섯, 속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, 구멍장이 버섯과의 구름 버섯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버섯인데,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다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? 재밌습니다. 이제 추위도 강력한 추위도 가고요. 눈은 뭐더 오겠죠. 더올것 같은데, 시간 되는 대로 산에 다니면서 또 재밌는 버섯, 그다음에 또 보기 힘든 버섯,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 그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.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